저는 예전에 남미 갔을 때 네. 비행기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 삼바 옷 입은 삼바 네. 여자분들이 갑자기 볼에다 뽀뽀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 너무 당황해서 잠깐만. 여기 얼굴에 입술자국이 났습니다. 아~ 그런 거 없었나요? 그 문화에서 오는 충격 등등. 저는 공연 끝나고 하이터치를 했는데 네네. 손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해주셨어요. 브라질 분이? 아, 네, 깜짝 놀랐는데 되게 그쵸. 뭔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쵸. 브라질에서 네네네.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얼굴 이렇게 접시대 마이 베이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황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들은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킨십이 되게 당연한 문화인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당황스럽죠, 그죠? 그렇죠. 네, 저희끼리도 자주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마이 베이비 이런 거. 마이 베이비 이런 거. 네, 마이 베이비. 저희는 스킨십이 되게 좋아요. 멤버들끼리. 네. 일방적인 스킨십을 좋아하는 멤버예요. 제가 좋아해요. 아, 일방적으로? 네, 저는 이렇게 살에 부대는 네. 걸 좋아해요. 그럼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채우이 씨가 그러면 싫어하는 멤버들이 많아요. 괜찮은데 네. 공항 같은 데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제가 손을 네. 종종 잡을 때가 있는데 손을 이렇게 형이 깍지를 계속 되게 이상하게 잠깐만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서 손을 깍지를 꼭 제껴요. 진짜? 되게 좋은데 부끄럽더라고요. 아, 제가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원이가 싫어하는 척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팔짱을 꼈는데 여원이가 이렇게 팔을 대주더라고요. 진짜? 네. 자연스러워진 거죠. 은근히 좀 바랬네. 아, 이제는 아닌가? 형이 자연스럽게 기다렸어. 오면은 그냥 제가 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번에는 얘가 왜 이러지? 너무 약간 그러니까 저 형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 변태라니까요. 아 진짜 맞아요. 아,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아니 그니까 근데 키노가 되게 네. 싫어하니까 네, 이제 네, 키노한테 네. 더 많이 하는 거지. 아, 저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이제 더 해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손을 빼요. 아, 네. 아 저는 그런 건 싫어요. 네. 너무 적극적인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옷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제 제가 좀 더 깊숙이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맞아. 우영이 질색하면서 손을 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오늘 네. 아주 그 방송 수위가 네,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전...